이번에는 네. 결혼하면서 생기는 양쪽 집안에 대해서 집안. 이 돈 가지고 뭔가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거든요. 우리 그 이야기를 이혜경 마담님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제를 딱 놓고 보니까요. 벌써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함께 살았던 시절이 그야말로 꺼져가는 그 희미한 가로등처럼 제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왜 그 돈이라는 게 이 혼인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위력인 건지 결혼 날을 받아놓고는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서로 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이아반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다이아 얼마를 받았고 뭘 받았느냐에 그래. 내가 시집을 가는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먼저 딱 뭐 시계, 반지 딱 내놓으시니까 친정에서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친정어머니가 그냥 싸주시니까 그때는 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좋은 데로 시집을 가는구나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의 그때 공식적인 스트레스 풀이었던 것 같아요. 그저 나 시집 보내는 핑계로 엄마가 돈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인 거죠. 드러내놓고 거기에 제가 이제 마당놀이 한 판을 벌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제 철 들고 보니까 그런데 시집을 딱 가서 보니까 시댁에서 같이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때 제 남편이 레지던트 2년 차인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 월급이 28만 원이었어요. 그 28만 원을 일단 결혼한 다음에 이제 생활비로 부모님께 드렸죠. 드리고 나면 제가 아무리 어머니 댁에 살아도 어머니 두부 한번 사게 돈 주세요. 어머니 그 뭐 파 한 뿌리 사게 돈 주세요는 못하잖아요. 소고기 한 근 사게 돈 주세요는 할 수 있지만 어머니께서 소고기 한 근 사게 돈 주세요 하면 그냥 주시는데 두부 한 모 사겠다고 얘기 말씀을 드리면 너는 네 친정도 돈 품께나 있는 집 딸이라며 의사한테 시집 오면 두부 살 돈도 네 주머니에는 없어? 이런 이제 뉘앙스를 제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도시락이 아니라 뭘 두고 가서 갖다 주느라고 택시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소리를 팍 지르시더라고요. 있는 집 딸 얻으면 뭐 하냐고 인심 좋은 집 딸을 얻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너무 그 비싸. 기억이 되게 났었어요. 그래도 뭐 시댁에 살 때는 어떻게든 내 돈 안 내놓고 어머니 돈 거 꺼내 쓰는 게 요령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덕에 잘 먹었죠. 잘 살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남편이 주로 주는 그 돈으로 뭐 애 하나를 얻고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정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양쪽 집은 다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는 시댁에 가면 애 하나를 얻고 그리고 오면 시어머니는 정말 그 차를 좀 태워다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면 좋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젊을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젊을 때 알뜰함을 가르쳐야 된다 하시고 늘 딱 군문 앞에서 저를 버스를 태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쥐고 올 때 저는 버스비를 이렇게 내면서 야 돈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돈이 꼭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지금도 저희 시어머니 제삿날은 꼭 돈을 10만 원씩 이렇게 제사상에도 올려놔요. 어머니는 가셨지만 나는 어머니께 용돈 드립니다 라고 마음으로 꼭 10만 물론 그건 제가 또 절만하고 돌아서 제가 쓰지만 그 돈을 제가 꼭 가져오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의 분함을 이제 사겨내는 제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돈 지금도 굉장히 소중해요. 비슷한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친정에 네. 다 두고 왔으니까 네. 시어머니께서는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러시면 괜찮은데요. 은근히 물켜요. 그럴 때마다 어디 두고 봅시다. 내가 푸나 안 푸나 보시오. 안 풀지 얻어먹어야지. 물론 시집 왔으면 남편이 다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연애할 적에는 지가 나를 비우고 따다주고 이런다고 지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나는 남편이 나를 먹여 살려야 돼. 나를 용돈 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배짱으로 튕겼어요. 왜? 있으니까. 친정에 가면 있으니까 어디 보자. 이런 마음으로 뻗 튕겼어요. 근데 내가 요새 가만히 70이 넘어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얼마나 전현이 미웠을까? 그래, 믿기 미웠을 거예요. 전현이 돈을 벌어도 얼마를 벌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정말 미인이라는 것이 뜨고 와서 바위같이 2층에 뜨고 들어앉아서 시어머니가 물론 식모가 하지만은 밥 먹고 올라가고 또 점심 먹을 땐 내려와서 차 먹고 올라가고 점심 먹고 올라가고 좀
저 전현이 좀 지갑 좀 확 열어가지고 좀 한번 어떤가. 얼마나 미웠고 정말 미물 같았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아들한테 탁 속삭거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그러더라니까요. 예, 너 쟤 뭘 보고 얻었냐고 그러시더라니까. 아니, 너 뭘 보고 시어머니도 뭘 보고 얻었냐. 그거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나 참 못했어. 그래서 돈 가져오라고 흔히 하드타임 주는데 내가 처녀 때 쓰던 호마이카 큰 장을 2층에 응접실에다가 네 짝인가 짜리를 턱 동쪽을 해서 서쪽을 향해서 떡 놓고서는 내가 속으로 웃는 거야. 안만 그래봐라 내가 돈 가져오라.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꽉 치고 안 놨어. 왜? 너희 둘이 살면 다 준다. 그렇지만 너희 시어머니하고 사는 이상에는 난 못 준다. 그래갖고요. 저 결혼 때 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별 결혼 선물을 다 보냈어요. 하나도 안 줬어. 너희 둘이 살 적에 줄게. 지금 조박대자 그거는 뜬구름이다. 궁금한 게요. 두 분이 만약 그때 돈을 좀 풀었으면 고부간의 사이가 좀 좋지 않았을까요? 한없죠. 아니 좀 나아지긴 했겠죠. 근데 은발의 오줌 싸기야. 아니 선생님은 은발의 오줌 싸래요. 저는 그때 그거를 한강에 배 지나가기라고 생각했어요. 배 지나가 봐야 물 자국 안 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요? 돈이라고 생각하냐고. 그 모든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돈이 아닌데. 돈 안 가져온 것도 반이고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그냥 돈 문제를 떠나서 이게 그 돈 문제를 떠난 문제예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은. 난 하는... 저렇게 알고 있는 통에 사람 죽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지만 선비나 되는 것 같고 여자들은 속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 인간 저 뭐죠 이 구댕이 안에 뱀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그게 몇 마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걸 잡아먹을 건지 끓여먹을 건지 얘기도 안 해주고 지가 꾹 붙들고 앉아서 날 보고 두부 사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게 내 거 얻어 처먹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저도 돈 문제가 아닌가 정말 내가 다른 어떤 게 문제가 있었나고 나의 아들이 아까운 거야.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돈인 거예요. 아, 돈이 네. 윤활유 역할을 해요. 네.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그 서운함인 거죠. 아드님 중구에 그 이 와이프가 왔어 며느리가 왔을 네. 때 그 며느리가 똑같이 해요. 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전 전혀 안 건드릴 거예요. 나 달래지만 말래는 거죠. 내 거 안 달래면 고맙죠. 근데 달래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철칙이 있어요. 제가 정말 아까 그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열 번을 해도 이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메이는 건 그땐 제가 중국 아팠기 때문에 내 생각에 좋은 우위를 매기면 아이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월 28만 원 월급 받아 그걸 매길 수가 없어서 그거를 물을 타서 희석을 엿게 해서 매기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시면 아이를 좋은 우위를 내가 마음 놓고 매길 수 있을 텐데 내가 아이가 더 달라고 하는 걸 줄 때 요거 오늘만큼 먹어야 될 건데라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할 수도 없고 친정에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벽돌 한 장만 고여주셨으면 나는 그거를 딛고 편하게 담벼락을 위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벽돌 한 장이 없어서 담 밑에서 애골복골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세월이 가니까 그 돈은 지금은요 하루 10병도 우리 아이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지금은 그 우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때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지금도 서운한 거고 가슴이 아프고 물론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도 주셨고 살면서 어머니가 이 아빠한테 가르쳐주신 그게 큰 재산이란 거 알지만 정말 내가 답답하고 남편의 능력이 시기적으로 닿지 못할 때 부모로서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 제일 가슴 깊이 분노가 있는 거지 그런 뭐 지금 생각해서 왜 돈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남편이 저의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우울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건지 정말 내가 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지금 넉넉하고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지를 남편이 저렇게 서슴한 선생님같이 잘난 척하고 선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분노가 있는지를 내가 아이 키우는 엄이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알아야 돼, 알아줘 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 죄송해요 선생님. 부부 갈등만이 아니고요.
고부 갈등이 꼭 며느리 한 명과 시어머니 관계가 아니라 많은 며느리들이 그 시댁에 가서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동서 사이에도 경제적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 온 집이 다르니까. 큰 며느리는 이번에 뭐 굴비 세트 보내왔던데 둘째야 니네는 조기도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눈다라든가 아 생전 일 안 하는 뭐 막내 며느리는 큰 며느리 정말 몸으로 때우는데 와서 어머니 그리고 봉투 주고 가면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최고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서열조차도 이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돈 많은 자식 돈 적은 자식으로 많이 변해가는 것 이게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 제가 웨딩 회사를 아니 하잖아요. 여자들이 잔인한 것 같아. 그 시어머니가 여자잖아요.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죠.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근데 여자 남자 얘기가 아니라 여자의 문제일 수 있는 게요. 정말 시아버지는 그렇게 돈 가지고 안 하시거든. 남자는 공감력이 뛰어나지만 여자는 이 미안하지만 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제 웨딩회사 하잖아요. 이혼율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파혼율이 결혼하기 전에 파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요즘에 어느 지역의 얘기인데 10쌍이 결혼하면 2쌍 결혼 진행하다 파혼합니다. 네. 왜요? 이유가 혼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때문에. 혼수. 뭐 대표적인 거지만 혼수, 팸을 서로 간에 이 경마추고 한쪽이 더 떨어지면 한쪽에서 무시하고 그런 말은 발언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자고 파혼하고 시아버지 때문에 그런 경우 시아버지 게임 거의 없어요. 시아버지 시계나 폐물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여자가 문제네요.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런 거 상담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알고도 가만 계신대요. 근데 가만 계시면은 그건 동조하는 거예요. 무작위에 정말로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나서서 그거를 말려서 했어야지. 근데 거기서 말렸다면요. 내쫓게요. 자기 살기가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이 내가 더 대단하게 평가하는 어머니들이 그런 악역을 맞춘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결혼에서 혼수, 폐물, 예물 이런 거 가지고 싸움 붙고 서로 자존심 세우고 이러는 게 아직도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자식이 나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가 결국 그게 나에 대한 평가이고 애를 어떻게 키웠다는 나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아이도 아니죠 사실 그 성인의 자식에 대해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평가들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에 대한 평가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제는 뭐 좀 낮은 쪽이라 여유가 좀 적은 쪽에다가 맞추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맞추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굳이 맞추면서 콕 이렇게 속 긁는 얘기 한두 마씩 이런 하고 이런 걸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죠. 이쪽에서는 나 맞춰주면 그냥 고마워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뭐 너네는 더 있는데 왜 꼭 맞춰야 되냐 너네가 더 해와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이게 결혼 준비하는 2, 3개월 사이에 서로 결혼 당사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안에 분노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또 부모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자식에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되거든요. 왜 애 앉혀놓고 너 이 결혼해야 되겠니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결혼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에 해서는 안 되는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속에 있는 얘기 서로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 왜 얘기를 해 그냥 자지.